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연암산 줄기 아래 자리 잡은 전원마을의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서산시 도북면 장유리인데요. 주택과 토지에 대한 대략적인 경계 및 정보를 먼저 살펴봅니다. 면적 802제곱미터, 약 243평으로 보존관리지역의 지목대지의 신축주택입니다. 주택은 면적 99.18제곱미터, 약 30평으로 경량 철골조 단층주택으로 아직 사용승인 전입니다. 방 3개, 드레스룸, 욕실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겸 세탁실과 보일러실의 구조인데 2개의 방과 거실이 전면을 향해 있는 3베이 구조로 일조량은 풍부합니다. 이편의 연암산이 받쳐주는 곳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 단지에 있는 이 주택의 매매가는 2억 9천만원입니다. 이편의 연암산이 아래쪽의 전원주택 단지와 어우러져 멋진 풍경입니다. 단지의 전체 모습이 안정하고 정갈한 모습이군요. 조금 우거진 숲은 눈을 시원하게 해 햇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마을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4개의 주택이 한 방향을 보고 있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들입니다. 이 중 한 곳은 이미 입주를 한 상태이고 해체만 매도하는데요. 대지 면적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주택은 구조와 면적이 동일합니다. 이 중 하나의 주택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상공에서 보니 고북면의 넓은 들녘이 보이고 멀리 보이는 곳은 천수만입니다. 구북제라는 저수지가 살짝 보이네요. 그 앞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납니다. 고속도로는 직선거리 350m 정도인데 산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수지 부근에서 시작하는 삼준산은 뒤편의 연암산과 한줄기를 이루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을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도 폭 6m로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잠시 살펴볼까요?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5분, 면사무소, 초중학교, 마트 등 면소재지는 자차 8분 이내, 해미읍성과 인근의 고등학교는 자차 15분, 서산 고북 농공단지도 자차 5분 거리에 있으니 이곳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위치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해미 톨게이트도 15분이면 갈만하네요. 뒤편의 산자락에 있는 산소와 전면의 서해안 고속도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상에서 잘 보이지 않으니 큰 영향 없습니다. 이제 주택으로 다가가 볼까요? 마을길에서 바로 접어들면 마당은 잔디와 화산석으로 정갈하게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잔디를 깔지 않았네요. 나중에 텃밭으로 쓸 수 있게 해놓은 곳입니다. 흰 담장이 숲의 푸르름과 잘 어울립니다. 측면의 정화조를 지나 후면으로 가면 집의 마당과 경계석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일러의 기름통을 외부로 설치해 두었군요. 계단도 제법 넓습니다. 이쪽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 바로 접해 있네요. 마당 초입의 외부 수도는 정원이나 텃밭으로 가꾸기에 좋습니다. 집 전면의 데크가 널찍하네요. 화창하고 바람 좋은 계절에 야외 테이블 놓고 차 한잔 해도 좋겠죠. 데크에서 바라보니 멀리 삼준산 자락이 보입니다.
담장을 끼고 있는 숲도 좋습니다. 집의 외부 벽체의 윗부분은 흰색으로 아랫부분은 붉은 벽돌로 마감해서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갑니다. 현관문을 열면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3단 슬라이딩 중문을 지나면 왼쪽에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천장은 한옥의 석가래를 차용한 박공 형태입니다. 천장이 높아 시원한 느낌입니다. 한쪽 벽면은 검은색으로 아트월 느낌의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인데요. 지사는 LPG 가스입니다. 맞은편의 주방 옆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안쪽에는 보일러실이 있네요. 보일러실은 외부의 연료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 공간인 주방과 거실, 식탁 조명은 모두 심플한 디자인으로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거실 옆의 작은 방입니다. 흰색 도배에 몰딩을 작게 주어 깔끔합니다. 맞은편은 현관 옆의 안방입니다. 안방은 조금 더 넓군요. 작은 드레스룸이 있고 그 안쪽으로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은 있을 것만 있습니다. 건실 겸 드레스룸을 잘 활용하면 굳이 욕실 안에는 수납장이 필요치 않겠네요. 현관 맞은편의 방은 지단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가정 욕실에는 욕조를 두었습니다. 한동안 욕조 없는 욕실이 선호했는데 요즘은 다시 욕조를 필요로 한다죠? 전체적으로 집은 여러 장식 없이 심플한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 또한 건축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인근에 작은 저수지가 있고 뒤편에 천년 고찰 천장사가 있는 연암산과 삼준산도 있는 환경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조용한 곳에 별장 같은 집을 꾸리며 살고픈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